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모니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모니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목적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분야를 다 제외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프린팅, 인쇄를 위해서 최적화시킬 수 있는 모니터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모니터는요, 목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도구이긴 해요. 그리고 모니터 자체가 최종 결과물이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모니터는 작업을 위한 잠시 중간 과정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 가장 중요한 성능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최종 결과물, 목표물을 얼마만큼 잘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모니터의 성능이자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선택을 할 때요, 많은 분들이 늘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모니터, 정확한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모니터는 빛을 재현해내는 거다 보니까 정확함의 정도가 있어요. 한계치가 있거든요. 이건 과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오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모니터도 생산하는 같은 공장에서 같은 시간에 똑같은 디자인으로 똑같은 회로도를 가지고 생산을 해도 모니터마다 색깔이 차이가 나고 모니터마다 차이들이 그 표현하는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는 정확성을 얘기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나만의 기준점을 세우는 게 첫 번째 모니터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뭐 모니터를 칼리브레이션 하면 되네, 안 하면 안 해도 되네, 뭐 공장에서 잘 맞춰 나오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모든 얘기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내 모니터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니터가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단계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단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칼리브레이션인 거고요. 공장을 믿으면 좋겠지만 공장에서 그렇게 잘 생산된 모니터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에 의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색깔이 다를지 몰라요. 심지어 공장 안에서 봐도 각각의 모니터가 다른 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아무리 측정해서 조정한다고 해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아날로그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기서 아날로그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빛으로 재현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우리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전환되기 때문에 정확히 똑같이 재현할 방법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는 오차 범위가 존재하고 내가 그 오차 범위를 인지하고 그 범위 안에서 잘 핸들링하는 거, 그게 바로 좋은 모니터를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니터에서 제일 중요한 요건을 찾아보라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는 생산, 공장에서 잘 생산된 정확한 색깔을 재현하도록 애쓴 그런 성능이 있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아무리 내가 기술을 부린다 그래도 하드웨어적으로 생산할 때 한계를 이미 제약을 둬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 이게 모니터를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칼리브레이션이든 어떤 형태로든 내가 조절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잘 조절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가 단순히 공장에서 잘 만들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냐, 쉽게 컨트롤할 수 있냐, 이것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기초로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물, 최종 결과물을 얼마만큼 잘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모니터를 선택해야 되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프린팅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는 모니터에 일단 성능이 좋아야겠죠. 다양하고 풍부한 색깔을 표현할 수 있어야 프린트에서 나오는 걸 재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프린터가 출력할 수 있는 색깔의 개수는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의 개수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프린트를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프린트하는 색깔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 모니터는 별로 쓸모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프린트하는 색깔을 전체 다 재현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니터가 재현하는 색이 넓다는 건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모니터보다 더 넓은 색을 재현할 수 있는 출력물, 결과물 흔치 않아요. 그래서 모니터를 잘 핸들링해서 출력물을 예측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거, 그거는 아주 중요한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니터를 하나 가지고요. 그 모니터에서 첫 번째로는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칼리브레이션을 하는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아, 모니터를 정밀하게 정확한 색깔이 나오도록 정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칼리브레이션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칼리브레이션 하는 진짜의 목적은요, 그 센서를 통해서 내가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내 센서가 정밀도가 떨어져서 기준점이 떨어져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센서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기준점을 세워놓고 한 달 후에 다시 기준점을 세워놓고 다음 달 뒤에 기준점을 세워도 이 세 개의 기준점은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칼리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뭐 모니터가 색이 그렇게 많이 안 바뀐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내 모니터가 놓여 있는 환경이 정말로 안전한 공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온도와 습도도 상당히 좋고요. 뭐 보통 이제 온도가 낮고 습도도 적고 이런 공간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량도 아주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햇빛이나 이런 건 다 차단돼야 되고요. UV나 이런 것도 역할 뭐 주변에 없어야 되고요. 뭐 방사선이다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서 모니터를 내가 신경 쓸 게 없다 그러면 칼리브레이션 안 하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공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신뢰는 얼마나 내가 믿을 수 있을까요?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런 작업에서, 정밀한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 신뢰가 없을 때는 자주 검증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자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칼리브레이션을 씁니다. 칼리브레이션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sRGB가 좋아요? 어도비 RGB가 좋아요? 내가 어도비 RGB로 작업하는데 어도비 RGB로 해야 돼요? 내가 sRGB로 작업하는데 sRGB로 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작업하는 거는 여러분이 저장하는 파일에 대한 거고요. 모니터에서 보여주는 색깔이나 모니터에서 재현하는 것은 얘랑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저 장비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색을 재현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색을 표현할 수 있도록 칼리브레이션을 잡아주는 거.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칼리브레이션을 잡아볼 거예요. 저쪽에 있는 모니터를 이용해서 칼리브레이션을 잡을 건데 우리가 선택할 첫 번째 방법은 네이티브. 다시 말해서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색깔을 다 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칼리브레이션을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나중에 불러서 보거나 그럴 때 그게 프린터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니터가 시뮬레이션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쟤는 일단 최대한 많은 색을 재현하도록 잡고 그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니터는 출력할 수 있는 출력물을 재현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력 종이에 색온도와 밝기 등을 찍어서 우리가 검증하는 이 공간의 환경을 찍어서 그걸 반영해서 모니터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드로 칼리브레이션을 잡아볼 거예요. 이게 두 단계로 잡는 칼리브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해볼 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진행이 된 게 아니에요. 물론 모니터가 제가 쓰는 것처럼 A조를 사용하셔서 페이퍼 시뮬레이션 모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시뮬레이션 된 상태로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결과물을 예측해서 볼 수 있는 모니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포토샵에서 소프트 프로핑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출력될 프로파일을 불러다가 화면에서 그걸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총 세 단계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 단계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칼리브레이션, 저는 무조건 할 거를 권장해드립니다. 작업을 하면서 내 모니터에 대한 색깔의 기준점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무조건 진행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모니터가
페이퍼의 색깔이나 이런 걸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는 모드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활용하세요. 대신 여러분이 쓰는 페이퍼와 동일한 조건에서 재현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약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두 번째는 건너뛰고 세 번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에서는 프로파일을 통해서 출력하는 프로파일을 불러서 포토샵이 색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제 모니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니터에는 컬러 내비게이터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요. 제가 미리 주로 사용하는 형태의 프로파일을 세팅해 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iMac 27인치 요건 옆에 모니터와 색깔이 유사하게 나오도록 제가 수동 조정을 시도했던 거고요. 그 밑에는 iMac과 같이 했을 때 6500K 빈도의 2.2 감마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했던 거고요. 그 밑에는 RGB를 기준으로 해서 sRGB를 기준으로 해서 세팅을 잡아놨던 거고요. 그 밑에 마지막 거는 이 모니터가 재현할 수 있는 네이티브 형태로 모든 색깔을 얘가 재현할 수 있는 형태로 셋업을 잡아놓은 거예요. 요걸 한번 다시 한번 칼리브레이션을 잡아볼 거예요. 요거를 잡는 과정은 간단해요. 새로운 타겟을 잡고요. 그 모든 내용을 정하겠다라고 선정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건 어떤 색깔로 잡을 것인가, 어떤 색역을 목표로 잡을 것인가를 주로 물어보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 네이티브예요. 모니터가 재현할 수 있는 모든 색깔을 재현하도록 잡는 거예요. 나는 sRGB 할래요. 어도비 RGB 할래요. 상관없어요. 만약 여러분의 모니터의 최대 색깔에 대한 부분을 신뢰할 수 없다면 sRGB나 어도비 RGB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sRGB는 대부분의 장비에서는 목표를 sRGB로 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건 아주 편리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모니터가 충분히 신뢰성이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많다고 그러면 모니터가 재현할 수 있는 모든 색깔을 재현하도록 한번 세팅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밝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거는 좀 난해하긴 해요. 주변이 어두우면 좀 어둡게 가셔도 되고요. 주변이 밝으면 같이 밝게 가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쓰는 환경에서는 솔직히 좀 어두워서 100캔들라나 80캔들라도 충분히 모니터가 밝게 잘 보여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이 쓰는 환경이나 이런 곳에서 천장에 등도 있고 보통의 우리나라 가옥 구조에선 주변 광원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밝거든요. 그래서 120캔들라 정도로 잡아주시는 게 모니터 수명을 유지하는 와중에 가장 밝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밝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트 포인트, 이건 좀 말이 많아요. 프린트는 뭐 500K빈도를 잡아야 된다, 뭐 몇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모니터의 기본 세팅은 6500K빈도로 잡아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사진을 다루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조건 인쇄를 전제로 했어요. 인쇄를 뭐 잉크젯도 아니고요. 그때는 CMYK로 인쇄를 전제로 해서 사진을 다뤘기 때문에 그때는 5000K빈도로 잡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인쇄는 대부분 그쪽 작업 환경 자체가 조명등도 그렇고 그걸 확인하는 그 표준 광원도 그렇고 다 5000K빈도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사진을 그렇게 확인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모니터로 보거나 핸드폰으로 보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색온도가 높은 편이에요. 핸드폰은 7000K빈도가 높게 세팅되어 있고요. 보다 높게 세팅되어 있고 모니터들은 대부분 6500K빈도가 훨씬 더 사람 눈에 친숙한 화이트로 보여요. 그래서 6500K빈도를 기준으로 잡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블랙레벨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미니멈으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최대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톤의 개조가 늘어나기 때문에 효과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레이 감마. 이거는 지금 현재로선 초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2.2 감마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출력용 장비들도 모두 다 2.2 감마를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2.2로 그냥 외워서 쓰시면 되고요. 플라이어티는 그레이 밸런스를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건 중성 농도를 잘 잡아주도록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중성 농도는 왜 중요하냐면 프린팅이나 화면에서 중간 그레이, 다시 말해서 얘는 무조건 RGB를 기반으로 하는 컬러 모니터이기 때문에 얘가 정확한 뉴트럴한 그레이를 표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해서 색깔이 잘 중성화되고 있는가 라는 걸 검증하는 게 요 옵션이다 보니까 반드시 쓸 수 있으면 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아마 프로파일에 대한 걸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금 두 번째 하는 거니까 테스트로 한번 나와보죠. 그 다음에 정리를 할 거예요. 이때 이제 필요한 게 센서예요. 센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모니터에 센서가 내장되어 있다면 좋겠죠. 예. 모니터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모델이 나와요. A조에서 CG급 모니터들은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럼 그냥 쓰시면 돼요. 만약 없으시다고 해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외장 센서를 이용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어쨌거나 모니터의 정확한 색깔을 재현하는 건 사람 눈으로 맞출 수는 없어요. 장비를 이용해서 모니터의 그 장비를 측정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요 센서를 셋업이 완료되면 요 위치에 놓고요. 모니터를 측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니터의 색깔을 측정해서요. 모니터에다 색을 뿌리고 그 색을 측정하고 뿌리고 측정하고 뿌리고 측정하고 해서 각각의 색이 얼마나 정확하게 재현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밝기, 최저 밝기 이런 것들을 잘 해서 그걸 정리해서 프로파일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프로그램 안에, 다시 말해서 윈도우즈, 맥이면 맥 안에다가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저장된 걸 기초로 해서 다른 기능들을 그 색깔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잠깐 이게 작동되는으로 되는 것을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칼리브레이션을 잡아줍니다. 이 과정은 지금 보신 거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어서요. 칼라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엑스라이시나 데이터 칼라나 다른 형태의 센서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하는 메뉴도 거의 동일하고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이 역할이 전부예요. 근데 이 역할은 본질적으로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아니에요. 요건 아주 작은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렇게 칼리브레이션을 잡으면 완료를 누르고 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에서 첫 번째의 장점은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정해놓은 여러 가지 형태의 목표에 맞는 색 조정을 바로바로 변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을 쓰는 이유예요. 이게 제대로 먹지 않는다면 뭐 프로그램을 리부팅 시켜야 된다, 뭐 운영체제를 리부팅 시켜야 된다 이런 기능들이 있다면 아예 안 쓰는 게 나아요. 차라리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이 훨씬 효과적이죠. 그래서 요건 요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얘기를 하죠. 뭐 충분히 모니터가 오랫동안 제 색깔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주 칼리브레이션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색깔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 모니터를 믿고 신뢰하고 작업을 했는데 예전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를 주기적으로 칼리브레이션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규칙은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2주에 한 번 언제 나는 칼리브레이션을 잡겠다 주기적으로 생각해 놓고 꼭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자체적으로 그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시간을 세팅해서 지가 스스로 나와서 작업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작업을 안 할 때 나와서 하게 할 수도 있고요. 밤이나 새벽에. 아니면 내가 작업하고 있는 것도 무시하고 일단 색깔에 문제가 있으면 그 시간이 지나면 잡아 라고 세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해볼 건 뭐냐면요. 이 모니터로 내가 뽑는 이 종이의 색깔을 재현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을 반영해서
이것을 반영해서 모니터의 색깔을 조정하는 옵션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한번 볼까요? 아까 동일하게 새로운 타겟을 만들 건데요. 어떻게 만드느냐면, 메저로 타겟이라고 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걸 한번 측정해 보겠다는 거예요. 측정해서 그 목표치를 잡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르고 나서 이 목표를 어떻게 측정할지 측정할 도구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 센서를 이용할 거고요. 그래서 이 센서의 이니셜라이즈, 다시 말해서 초기 상태를 잡기 위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하고자 하는 게 종이냐, 아니면 이 주변광이냐, 아니면 모니터냐,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어요. 타겟의 목표를요. 혹은 라이트부스, 뭐 이렇게 라이트박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재현할 거냐. 여기서 내가 목표로 하는 걸 잡을 수 있어요. 내가 모니터를 쓴다. 혹은 뭐, 뭐죠? 조명 등 밑에서 사진을 볼 거다. 아니면 라이트박스 안에서 나오는 색깔을 재현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인쇄를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페이퍼 화이트를 한번 기준으로 잡아볼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종이의 베이스 농도를 기초로 해서 사진색이 재현되도록 한번 잡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초기에 이니셜라이징은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측정을 할수 있는 모드로 전환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이 종이에 프린트된 것을 비교하는 똑같은 환경에서 얘로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조명 등 밑에서 옆에다 프린트를 놓고 사진과 비교할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로 놓고 얘를 대구선 측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리는 이 정도를 두고 할 건데요. 자, 볼까요? 이렇게 하면 지금 브라이트니스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지금 제가 조명을 밝게 해놔서 그런 것 같은데, 조명을 좀 어둡게 해서 우리가 프린트 그 모니터와 비슷한 수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요 정도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한번 잡아보죠. 네, 요 정도면 괜찮네요. 한번 더,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요 정도? 그렇게 해서 내가 이 페이퍼의 화이트 포인트랑 그 다음에 밝기 등을 측정해 볼수 있어요. 요거는 뭐 지금은 제가 손으로 들고 있어서 그런데요. 원래는 여기다 이렇게 대는 뭐 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쓰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번 좀더 정밀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한요 정도에서 보죠. 볼까요? 정도에서 본다고 하고요. 센서를 요 정도로 놓고요. 그리고 측정을 해보죠. 그러네요. 요 정도에서 보는 게 적정한 수준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누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모니터를 측정하려고 할 거예요. 이 측정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목표점을 뭘로 할 거냐라고 정하는 건데요. 이것도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대로.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다 됐어요. 그래서 뭐 지금 요 표준값에 해당하는 목표로만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얘를 센서를 다시 아까와 동일하게 작업을 한번 해보죠.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센서를 재위치에 시킨 후에 이렇게 세팅을 하고 다시 칼리브레이션을 잡아보죠. 이러면 페이퍼의 베이스 농도를 감안해서 모니터의 베이스 컬러를 맞춰서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완벽하게 색이 일치하진 않더라도, 왜 그게 힘드냐면 얘는 빛으로 색을 재현하고 얘는 잉크로 색을 재현하는 거기 때문에 얘랑 같을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제일 중요한 화이트 포인트가 일치가 된다고 그러면, 비슷하게 맞는다고 그러면, 생각 외로 사람 눈으로는 비슷하게 느껴져요. 거의 유사한 컬러로 느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는 기본 값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색깔을 잡도록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조정이 끝났어요. 요렇게 해서 조정이 되고요. 세곤도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5000케빈도 정도로 조명이 지금 케빈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아까보다 훨씬 누렇게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조명이 5000케빈도를 기준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 조명에 해당하는 5000케빈도의 흰색 종이, 그것도 형광성이 강한 이런 그로시 페이퍼를 댔으니까 이게 반영돼서 5000케빈도의 색이 측정된 거고, 그걸 목표로 해서 칼리브레이션을 잡은 거예요. 만약에 이 종이가 파인아트 종이였다면 얘보다 훨씬 더 떨어졌을 거예요. 3000, 뭐 4000. 왜냐면 화이트 포인트가 이거보다 훨씬 옐로우가 강하게 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뽑고자 하는 최종 결과물의 목표치에 최대한 비슷한 그런 그 칼리브레이션을 통해서 목표치를 예측할 수 있는, 모니터가 출력물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드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니터로 조종하는 거는 거의 끝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포토샵을 이용해서 어떻게 출력물을 시뮬레이션 해볼 것인가, 예를 들어 볼 것인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포토샵을 실행시켜서 그 포토샵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한번 포토샵을 실행시켜서 해보도록 하죠. 자, 볼까요? 이렇게 사진이 떴어요. 요걸 통해서 이제 출력물을 예측을 해보는 건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모니터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출력물에 비슷한 컬러가 되도록 조정을 했죠. 그래서 요렇게 비교를 해보면 요거와 이 모니터가 비슷한 톤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이것에 대한 미세 조정은 해줘야 돼요. 약간 안 맞는 것들은 눈으로 보면서 조정해 줄 수 있어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이런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에서는 미세 조정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에서 뭐 식스 컬러 컨트롤이나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식스 컬러 컨트롤로 미세하게 뭐 옐로우가 덮였다, 마젠타가 덮였다 이렇게 조정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조정해서 모니터를 비교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아니면 자 볼까요? 아이고 자 이 모니터가 처음 상태로 시뮬레이션 되고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 처음으로 돌렸어요. 그럼 6500케빈도로 맞춰졌기 때문에 훨씬 더 색깔이 저기로 보이겠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얘랑 비슷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편집 모드예요. 그래서 이 모니터가 재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색깔로 이 파일의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뽑고자 하는 건 이 종이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토샵에는요. 뷰에 보시면 프루프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프루프라는 건 뭐냐면 이 사진이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검증해 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얘를 커스텀으로 해가지고 설정을 해볼 수 있어요. 커스텀을 누르고요. 그러면 이런 메뉴가 뜹니다. 이런 메뉴가 뜨면 요 종이를 뽑을 때 썼던 프로파일을 골라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프로파일을 골라서 출력하는 것까지는 배워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프린터는 P800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는 일단 프리미어 그로시 페이퍼를 기준으로 했어요. 물론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이제 다른 회사의 제품이긴 하지만 가장 유사한 페이퍼는 프리미어 글로시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썼어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종이에 들어가는 프로파일을 고르면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쓴 거는 프리미어 글로시였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 인텐드는 퍼셉처를 기준으로 뽑았었죠. 그리고 페이퍼의 베이스 색깔도 시뮬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활성화 시켜서 보면 여기 프루프 칼라라는 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게 출력을 감안해서 톤이라든지 농도를 변환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고 있는 환경은 5000케빈도 밑에서의 조명이고 모니터는 6500케빈도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색깔이 재현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출력물에 대한 정확한 컨디션, 지금 이 스탠드와 비교하면서 색깔을 확인하고 싶으면 아까 이 페이퍼의 농도를 잡은 그 프로파일을 띄워서 여기서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색깔이 프린트의 색깔이 좀 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린터의 색깔을 어떻게 잡을지 약간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요 프린트의 색깔을 조절하는 방법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니터를 통해서 해볼 건 여기까지예요. 이 정도만 되면 내가 내 모니터를 가지고 출력물을 예측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킬은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내 모니터가 색깔을 정확히 재현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나만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만 내가 이 모니터를 믿고 프린트를 보기 전에 모니터에 최대한 충실해서 아 여기 톤이 재현이 안 되네, 여긴 톤이 재현이 되네, 여긴 너무 밝네, 이건 너무 어둡네, 내 느낌상으로는 전체적으로 밝게 해야겠네, 어둡게 해야겠네,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한 모니터로 작업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요. 지금 보신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편리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내용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